안녕하세요. 달리는 뮤지션 손준호입니다. 오늘도 운동화 리뷰, 러닝화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실착 리뷰, 언박싱 리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아마 많이들 이제 이전 영상 보셨으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언박싱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퓨마 제품이에요. 제가 이 퓨마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엄청 싸요. 그러고 있잖아. 가성비에서 이만한 신발이 있을까? 제가 아마 텐션 레이브라는 제품도 리뷰를 했었고 곧 스피드 스태미나라는 러닝화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언박싱은 스피드 600이라는 모델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정가 주고 사는 거를 별로 많이 비추해 드리잖아요. 막그 아울렛 가서 구매하시던지 뭐 할인할 때 사라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그 이런 스포츠 용품 회사들은 의류회사나 그 직원몰이라는 게 있어요. 임플로이 샵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회사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직원에 따라서 하루에 한달 안에 살수 있는 양이 아마 정해져 있긴 할 텐데 그 본인이 사기도 하고 가족 거나 지인 거를 그 대신 구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가의 40%를 할인을 받아서 직원 샵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푸마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상에 임플로이 그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 때나 여는 것 같진 않고 물론 직원분들은 아무 때나 사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분들의 지인들, 가족들까지 이제 오픈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그 푸마 쪽 관련자분이 계셔가지고 연락이 오세요. 요때 그 접속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이제 직원가로 사실 수 있다 알려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저렴한데 직원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게 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새 코로나로 힘들어서 막 운동화를 막 사고 그럴 살 형편이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줘서 제가 운동화 리뷰를 자꾸 이렇게 많이 할수 있게 되었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운동화 리뷰를 좀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스피드 600이라는 제품이고 그러니까 푸마 제품 중에서 제가 트레이닝화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얘는 완전 딱 러닝을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실착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어떤 첫인상? 언박싱은 첫인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취향의 문제긴 한데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푸마 제품이 저는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학생분들 아니면 여유가 없어. 돈에 여유가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새 저처럼 이렇게 저같이 저 아니면 뮤지션 우리 아티스트 분들 요새 어렵잖아요. 그러면 비싼 신발보다 푸마 제품 저 사세요. 이거는 아마 정가로 사도 그렇게 제가 아마 공홈에서 봤을 때는 6만 원, 7만 원대로 봤거든요. 물론 저는 직원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만 정가로 봤을 때도 6만 원 후반, 7만 원 초반 이 정도였으니까 그 비싼 제품이라는 게 아니죠. 막 요새 러닝화들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첫인상만 보면 저는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게 이 TPU 소재, 플라스틱 소재로 이 뒤에 뒤꿈치 잡아주는 그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오돌도돌한 미드솔 있잖아요. 이게 뭐를 떠올리게 하느냐? 이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을 떠올리게 하죠. 예. 이게 제가 이제 신발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공부를 막 해본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 푸마랑 아디다스가 친형제 사이였던 건 아시죠? 그 파운더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분들이 진짜 친형제였어요. 형이 푸마, 동생이 이제 아디다스가 된 건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스트 폼이 원래는 푸마의 기술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뭐 아디다스가 어떻게 그 어떤 협력사랑 해가지고 빼서 내가지고 이 부스트 폼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울트라 부스트, 이지 부스트 이런 신발을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해버렸죠.
근데 재밌는 일이죠. 원래는 푸마의 기술이었다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 아디다스의 그 부스트 폼하고 똑같은 미드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피는 메쉬 소재 같고 두 겹이고 되게 통기성이 있어 보이네요. 나머지 이 부스트 폼 밑에는 EVA 소재 폼으로 보이고, 밑에 미드솔도 고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내구성이 튼튼해 보이고, 저는 푸마 이거 좋아하는데 이 프로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뭐죠? 이 TPU 소재가 들어가서 뒤틀림 방지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뒤틀림이 많이 방지가 되죠. 요새는 아주 고급스러운 뭐 레이싱 와드 같은 경우에는 카본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뭐이 정도 6만 원, 7만 원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 아주 완전히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워킹화, 그러니까 달리기 안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신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 안 신어봤지만 걸을 때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무게는 좀 나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리뷰를 하려고 푸마 공식 그 공홈에 가서 얘의 그 설명을 보는데, 푸마 제품 중에서 가장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하이엔드 제품은 아니에요. 완전 하이엔드 제품은 아닌데 가성비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게 좀덜 나가기 위해서 휴지도 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대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255 사이즈 기준으로 281g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무겁진 않습니다. 300g 일단 안 넘어가기 때문에 뭐 엄청 무겁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가볍다고 할 수, 경량화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요새는 200g 초반, 100g 후반 정도 돼야지 경량화라고 많이 부르죠. 경량화는 아니지만 제가 볼때 안정적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곧 100kg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신을 게될것 같으니까 제가 100kg 채우고 시작한 다음에 리뷰 때 만나 뵙도록 하죠. 푸마 스피드 600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